저는 어저께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바다는 바다로 이제 이 pH가 너무 강해져서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빙극은 다 녹아서 진짜 더운 지방은 이제 알래스카처럼 춥게 되고 추운 지방 알래스카는 여름처럼 눈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세계가 이 지구가 거꾸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알래스카로 이민 가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리고 왜냐하면 텍사스도 그렇게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방인데도 그렇게 영하 20도까지 가서 사람도 동사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되게 심한 건데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기후 변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거 그냥 하하하고 웃을 넘길 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프리카 그렇게 더운 지방이 눈이 내리고 빙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최고의 우리가 방지할 수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진짜 이거는 뭐 10년 이상 가야지 제대로 뭐 녹고 그러는데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 플라스틱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은 이제 절대 안 쓰기로 했고 저는 그냥 전부 다 유리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다시 재활용 쓸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나래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은 절대 노노. 그리고 이제 쇼핑을 장보러 갈 때도 플라스틱 백은 안 사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그런 섬유 제조로 만든 주머니를 가져가서 그런 거는 이제 담가와도 이제 이게 다시 빨 수 있으니까. 빨래비누도 액체도 지금 되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빨래비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 모든 게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어요. 빨래 그거 액체도 다 플라스틱이 통에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참 잘 나오는 그런 재활용 그런 빨래 비누 아니면 빨래 시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서 내가 지금 집에 안에 있는 물품 중에서 어떤 게 플라스틱통에 담겨져 있지 하면서 그런 걸 정리해서 플라스틱통을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장을 보러 가시더라도 이제 뭐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나 아니면 뭐 종이에 들어가 있는 거나 그런 거를 이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 주말이니까 집에서 이제 플라스틱 그런 거는 진짜 안 되겠다. 난 그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너무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게 그냥 하하 하면서 웃을 넘길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해야 할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파괴를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나무들이 산소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바다도 옥시진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파괴를 한다면 바다에 있는 생존물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이 pH가 너무 높아서 산성으로 가서 수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데스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이런 거를 느껴서 플라스틱 그 쓰지 말고 장 보러 갈 때 그냥 주머니 가방 가져가서 그거를 장을 하고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걸 계속 쓰면서 더러워지면 빨고 그리고 모든 음식은 이제 유리병에 보관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고 이제 플라스틱 물건은 이제 안 사기.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리콘은 재활용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렉 같은 것도 이제 안 쓰고 실리콘 커버로 써요. 맞아요. 잘했어. 그래서 이제는 플라스틱은 절대 쓰지 말고 플라스틱 백도 받지 말고 우리 그럽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 안에 항상 이렇게 장 볼 때 쓰는 이제 주머니 그러니까 커튼으로 만든 그런 백을 항상 한두 개 내두면서 그냥 이제 장을 잠깐 볼 때 그거를 차에서 이제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러기를 이제 원하고 제일 문제되는 게 안 쓸 수 없는 게 쓰레기통 그걸 수화물
그거잖아요. 플라스틱. 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참. 그것도 걱정이야. 완전히 100%안쓸 수, 생활에서 안쓸수 없는 거는 없고, 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두록이면 진짜 내가 10개를 쓰는데, 한 8개는 내가 거기서 이제 감소를 하고, 2개 정도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집에서 한번 내가 둘러보면서 봐야 돼. 열어보면서 플라스틱 지금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보면서 그거를 이제 병으로 대체해지고 이제 사지 말기. 내가 쓰고 있던 물건들도 아, 난 이런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그게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엄청 많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면 생선들이 이제 고래 뭐 그런 또 많이 먹을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지구는 점점 병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게 만든 경고가 전부 다 인간으로서 맞는 거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살자고 편하게 또또 또 앉아서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내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걸려서 가면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미꾸라지 잡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난 그때가 좋았을 거라고 재개발이 덜 되더라도 옛날에 좀 순수하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 지금 다시 우리가 이거를 회복을 시킨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안될 거라. 이미 파손된 생태에서 이게 생태계에서 이게 완전히 퍼머넌트가 돼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걱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럭셔리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 오히려 우리가 좀더 겸손하게 우리가 give it back, 자연의 그 생태를 이렇게 좀 회복시킬 수 있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진짜 talk is cheap, 말은 진짜 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먼저 이거를 좀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집 안에 있는 그런 pantry나 그런 데 보셔서. 아마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꼭 이렇게 안 사기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일요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지금까지 행복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간편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반면에 진짜 우리가 그 방면에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생태계를 진짜 파괴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이 같은 지구에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 편리하자 이거를 파괴할 그런 거는 악순환이 돼서 나한테로 어차피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한번 그걸 느껴줬으면 합니다. 옛날 그 시절이 딱 좋았어. 시골에 가면 맴맴하고 올챙이 잡고 미꾸자리 잡고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때 시절이 그립습니다. 솔직히 홍콩에서 친구가 왔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우리 지금 배경에 있는 바다에 데려갔을 때 이런 조개를 업고 다니는 그런 개 있잖아요. 허미크랩이라 그래요. 허미크랩. 얘들은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징그러워 그랬는데 아니 이거 허미크랩이야. 너는 이거 한 번도 못 봤냐? 그랬더니 홍콩에 바다들이 오염돼 있어서 아 이런 거를 언제 봤겠어 애들이 진짜 소라도 봤을까 좀그 생각인데 그랬더니 아 그나마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은 해양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보호단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동화책상만 이런 뭐 허미크랩 소라 뭐 미꾸라지 이런 걸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지 뭐 그니까 바지 보지 못했으니까 신기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도 안타까워요, 솔직히. 생태계를 진짜 우리의 명줄이에요, 명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에 이렇게 파괴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서클. 그런데
사람들이 좀 깨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끔찍하지만 되게 뭐랄까 좀 먹먹했어요. 울컥도 좀 했고. 그 얘기를 하는 교수가 나는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 그게 되게 무서웠어, 솔직히. 더 심각한 거를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듣고 보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말을 할 때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심한 게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플라스틱 통안 사기, 그리고 비닐봉지 안 사기. 심지어는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닐장갑이에요. 비닐장갑. 그래서 음식을 뭐 만들 때 비닐장갑 한건 쓰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손으로 하세요. 손만 내게. 그런 다음에 어차피 비누로 손을 씻으면 그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부터 비닐 안 쓰기, 비닐봉지 안 받기, 그리고 전부 다 플라스틱 버리기. 전부 다 그렇게 저희들부터 시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끔찍하지만 이 제가 링크를 달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